인연이 좀 오래됐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부부가 될 거라고 생각을 1도 안 했던 중학교 때. 아, 진짜. 예, 왜냐하면 이제 워낙 모범생이었고, 예, 학교에 날라리. 공업 시간과 가사 시간에만 옆반하고 이게 이제 남녀 공학이니까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이렇게 분리가 돼요. 자리를 이렇게 바꾸면 저는 이제 집사람 자리에 늘 앉아서 집사람의 책상을 뒤지기 시작했죠. 야, 순정 많아지고 있었네. 그러니까 지금. 무슨 영화 같아. 말도 안 되는 지금은 범죄입니다. 약간 얄궂게. 그렇게 그냥 제가 좋아한 걸 표현했던 것 같아요. 어머! 귀여워! 선배님 되게 잘생겼다. 제 병명은 동정맥 기형이라고 해가지고 여기 전두엽의 그 혈관 동정맥이 이렇게 기형적으로 좀 꽈리를 틀어서 그게 부풀어서 터지기 바로 전. 그게 부풀어서 터지면 이제 뇌출혈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당시에 보면 얼굴이 엄청 창백했어요. 창백하고 식은 땀도 되게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늘 머리가 아프다고. 아. 그냥 이제 뭐 피로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을 했지 뇌에 무슨 이상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저희 어머니 돌아가신 어머님이 아버지 암 수술 4번 받을 때 수술실 들어갈 때마다 이제 그 누워 있는 아버지 얼굴을 막 수백 번의 뽀뽀를 막 해 줬거든요. 사랑한다고. 그 모습만 보고 있다가 제가 수술실 들어갈 때 집사람이 근데 내 손에다 막 뽀뽀해 주는데. 어머니의 그 모습과 집사람의 모습이 이렇게 뒤절부대면서 정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시술이라 그러니까 왠지 금방 나을 것 같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뭐 그냥 1, 2주 쉬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물론 결혼 날짜를 잡아놓은 상태였으니까 그냥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니까 전 사실 시술한다고 부모님께 얘기도 못한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돌아오니까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몸을 못 가누고 말이 안 돌아오니까 정말 어눌한 말투로 가라고 후회하지 말고 눈물 났겠죠. 그러고 가라고 했더니 집사람이 이렇게 듣더니 제 모습을 보다가 떠나서 후회하느니 옆에 있으면서 후회할게. 그래서 제가 그 얘기에 한없이 눈물 흘리면서 그때 이제 결혼을 다시 한번 다짐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무슨 드라마 같아요. 이 사랑 드라마 같아요. 진짜. 정말로 드라마. 고마울 수밖에 없으실 것 같아요. 네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네.